자, 계속해서 중2 현일 중 시사박 교재. 지난 시간에 했던 198쪽 다음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커뮤니케이션 파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펑션. 자, 두 가지. 페이지 넘버는 뭐200, 200쪽입니다. 자, 의도 묻기라고 나오는데, 의도 묻기 또는 뭐 계획 묻기라고 볼수 있겠어요. 계획 묻기 표현에 대해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배울 것은 희망이나 바람을 표현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뭐 하기를 희망한다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계획 묻기하고 바람 표현입니다. 자, 먼저 계획 묻기. 예시 대화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eat all of that? 너는 먹을 계획이니 저거 전부를. 너 저거 전부 다 먹을 거야? Are you going to eat all of that? Are you going to eat all of that? I'm not sure, but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고기 is my favorite. 불고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의도 또는 계획 됐습니까? 뭐뭐 할 계획인지 묻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Are you going to eat? 먹을 계획이니? 먹을 거니? 너는 뭐뭐 할 거니? Are you going to 뒤에 do가 오면 되겠죠. 동사원형. Be going to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나 또는 계획을 묻는 표현이고요. 이에 대한 대답은 be 동사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니까 yes I am, no I'm not. Yes I'm going to eat, no I'm not going to eat. 또는 잘 모르겠을 때는 I'm not sure 이런 게 있겠죠. 오케이. 샤워하다라는 수거 통째로 외워놔야 되겠죠. Take a shower. 그래서 Are you going to take a shower? 샤워할 계획이니? Yes, I am going to take a shower. No, I'm not going to take a shower. 되게 간단한 거네요. 계획, 이번 대화 파트 첫 번째. Be going to만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의도 묻기라고 했는데요. 그냥 무엇을 할 계획인지, What are you going to do가 오면 되겠죠.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만들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make?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eat? 또는 have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dinner? 저녁 식사로서 뭘 먹을 계획이니? 그 다음에 what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yes로 대답하면 안 되겠죠. 너뭐할 거야? 그랬는데 그래 아니라고 대답하는 멍청이는 없겠죠.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라고 했을 때 I'm going to visit이라든지 그다음에 I'm planning to 자 여기 설명하려고 했는데 벌써 나오네요. 그래서 be going to 하고 같은 표현이 계획을 묻는 경우에 be going to 하고 같은 표현이 be planning to가 있죠. 계획을 어차피 묻는 거니까 무엇을 하는 것을 계획 중이니 무엇을 할 것이니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자, 그 다음에 I plan to do도 있습니다. plan은 누구처럼 want처럼 뭐뭐하는 것 자리에 to 부정사의 명사형법만을 목적으로 가지고요. I plan to go. I plan to visit.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고요. 여기 intend라는 녀석이 보이는데, intend는 동사인데요. 뜻은 의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도하다. 그래서 I plan to do 하면 나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I intend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라는 뜻이니까 뭐 어차피 같은 표현입니다. intend도 want처럼, plan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입니다. I intend to do. 또 다른 예문이 나오는데요. 뭐할 계획인지 묻고 있네요. What are you going to do? 뭐할 계획이니? With those bottles를 붙여서. 오케이.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여. 뭐뭐로. 그래서 저 병들로 오네요. 너저 병들로 뭐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ose bottles? 저 병들로 뭐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ose bottles? 그랬더니 I'm going to recycle them. Recycle 하면 재활용하다라는 동사니까 be going to 다음 동사 원형 자리에 올 자격이 있죠. I'm going to recycle the bottles. 복수니까 them으로 받았죠.
저 병들을 재활용할 계획이야. 자, 그 외에 다양한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re you going to do? 너는 할 계획이니? 어순주의가 보이네요. 어순주의. Anything special? 특별한 뭔가를 할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do anything special? 물음표니까 any가 오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Are you going to do anything special? 너는 뭔가 특별한 거할 계획이니? Will you do? 너는 할 거니? Anything special? 특별한 뭔가를? Are you planning to do anything special? 그 다음에 do you plan이 동사니까 하다시 do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do를 앞으로 보내서 do you plan to do? 너는 할 계획이니? Anything special? 특별한 뭔가를? 그 다음에 intend 동사를 또 써도 되겠죠. 아따나. Do you intend to do anything special? 뭐 이건 계속해서 똑같네요. Plan to do, intend to do 이런 거 사용해서. 오케이, 그렇게 뭐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고요. 그래서 숙제로서 풀어 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희망이나 바람 표현하기입니다. 자, 뭐라 그러냐? I hope your campaign goes well. 자, 여기 보면 일단 go well 하면 무슨 뜻이냐? 잘돼 가다란 뜻이죠. 잘돼 가다. 진행이 잘 된다. 이런 뜻이겠죠. 가다 하고 잘 나와 있으니까. 뭔가 막뭐 어떤 큰 어려움 생기지 않고 스무스하게 아주 뭐 바라는 대로 잘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겠죠. 그래서 I hope your campaign goes well. 그래서 나는 희망한다. 네 캠페인이 잘 진행되기를. Thanks. I hope so too. 고마워. 그렇게 빌어줘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여기 A가 하는 말, I hope your campaign goes well 해서 잠깐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문법적인 거 잠깐 얘기하면 여기에 생략된 말. 이게 완벽한 문장이죠. 누가 다를 그릴 수 있죠. 누가 너의 캠페인이 잘돼 간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다를 뭐 만드는, 겉 만드는 대신데, 자, 얘는 문법적 명칭은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요. 생략할 수 있을 조건은 무조건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고 무조건 생략되는 게 아니고 이 조건 플러스 얘가 문장 속에서 무슨 어자리에 있을 때,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니까 생략해버린 겁니다. I hope that your campaign goes well. 나는 바란다. 네 캠페인이 잘 진행되어 가, 다였는데 다짜 떼버리고 가게 될 것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이게 어차피 명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너는 희망하니까 What do you hop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you hope? 무엇을 희망하니? 했더니 I hope that your campaign goes well. 오케이. 그래서 Thanks, I hope so too. So는 my campaign goes well을 데리고 왔죠. My campaign goes well. Thanks. I hope my campaign goes well too. 나도 그렇게 되기를, 나도 그렇게 바래. 마찬가지로. 오케이. 자, 뭐 여기 to를 빼고 to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to 대신에 also를 넣으면 되겠죠. I also hope so. 이렇게. I also hope so. 발음 좀 특이하네. I also hope so. 나 또한 그렇게 바래. I also hope so. I hope so too. 자, 여기서 이제 밑에 설명 보기 전에 미리 좀 얘기할 건, 자, 너의 캠페인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은 사실은 언제 있을 일이다?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근데 미래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I hope를 사용해서 바람을 표현할 때는 여기에 무슨 시제를 갖다 놓는다? 일부러 현재 시제를, 미래, 내용은 미래이지만, 문법적으로 일부러 마치 지금 벌써 그런 일이 현재 그런 일이 벌써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무슨 시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러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벌써 현재 이런 일이 벌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I hope your campaign will go well 이 원칙인데 여기 뭐 will go well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써도 되지만 이거보다는 현재 시제인 goes well을 쓰면 진짜로 그 희망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내용은 미래이지만 문법적으로 일부러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라는 거. 어이구,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럼 설명 보겠습니다. 자, 희망이나 바람을 말할 때, I hope that,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완벽 문장이 온다. 누가 뭐뭐 한다. 라는 것을,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나는 바란다. 라는 표현을 써. 나는 바란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실은 hope는 to do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 설명. 저 I가 주어니까, 주어가 I hope 이렇게 쓰니까, 말하는 사람의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때 접속사 that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하기를 바라니? 이런 표현이 보이네요. 뭐 하길 바라니? What do you hope to do? What do you hope to do? 한 다음에 뭐 this weekend라든지 this year 이런 거 when에 대한 대답을 넣어서 언제의 바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What do you hope to do? 뭐 하기를 희망하니? What do you hope to do? What do you hope to do? 통째로 잘 외워두시고요. What do you hope to do this year? 올해 뭐 하고 싶니? I hope that I can learn to play the piano. 그래서 learn은 누구 같은 애냐? want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바란다. 뭐를 배우는 거? 피아노 연주하는 것. 그래서 learn to do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I hope that I can learn to play the piano. 나는 희망한다. 내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뭐 하는 것을?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내가 피아노 연주하는 걸 배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자, 근데 여기에 호프라는 동사의 문법적인 특성을 또 한번 얘기하면 호프는 목적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게 모두 올수 있고 대절 완벽문 대절도 올수 있고 그 다음에 원트처럼 투 부정사도 투두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둘다 돼, 둘 다. 원트는 이거밖에 못 가집니다. 원트는 대절을 가질 수가 없어. want 뒤에 that 있는 거 아마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I want that I can do it 이런 거 없어. I want to do it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hope는 둘다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은 요거에 요 표현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요것도 되니까 요 방법을 사용해서 요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면 I hope 나는 바란다. 배우는 것을 하면 되니까 I hope to learn to play 이런 식으로 I hope to learn to play the piano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I hope to learn to play. I hope that I can learn to play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I hope to learn. 나는 바란다 배우는 것을. I hope to learn to play. 투부정사 막 잔치 벌렸네. I hope to learn to play. I hope that I can learn to play.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다양한 표현들. I hope to learn to play. 그 다음에 hopefully가 이제 부사로서, 어찌시로서. 오케이, 희망하건대, 바라건대 이런 느낌입니다. 바라건대, hopefully. 그러니까 요 방법을 쓰면 hopefully I can learn to play the piano 이렇게 하면 돼요. Hopefully, I can learn to play the piano. 그 다음에 뭐, I want to learn to play the piano 해야 되겠죠. I want to learn to play the piano. 그 다음에 expect가 보이는데요. expect의 뜻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expect의 뜻은 기대하다, 이런 뜻이죠. 기대하다. 그래서 I expect, 나는 기대한다, that I can learn to play the piano. 마찬가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겉만 들면서 expect의 동사의 목적어니까. I expect that I can learn to play the piano.
자, 그 다음에 자, can't wait to do가 보이네요. can't wait to do. can't wait to는 to do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써 좀더 강한 느낌이 들죠. 강한 바람의 느낌이 듭니다. 강하게 바라는 느낌. 애걸복걸하는 느낌. I cannot wait to learn to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 빨리 배우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자, 상대방을 다시 보고 싶다라는 바람을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표현 말고, hope가 대절을 가질 수 있다 했으니까, I hope that 생략하고, I can see you again.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을 집어넣는 버전도 가능하겠죠. I hope I can see you again. I hope that I can see you again. 되고요. 그 다음에, I hope to see you again. Hope to do도 되고요. Hopefully, I will see you again. 바라건대 내가 당신을 다시 보게 될것 같다. I want to see you again. I expect that 완벽 문장. I expect that I will see you again. I cannot wait to see you again. 자, 근데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요. I am looking forward to 썼을 때, 자, look forward to라는 수고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라는 걸 표현하고 강한 바람을 강하게 바라는 바를 얘기할 때 쓰는데, 이 to가 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냐면 얘는 전치사입니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라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ook forward to 뒤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얘가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수 있는 형태로 써야 되니까 이 자리에는 seeing you again을 써야 됩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이것도 같은 표현인데 조심해야 될건뭐 hope to do, 그 다음에 want to do, 그 다음에 뭐 expect도 요거만 되는 것처럼 써 있는데 이것도 I expect. expect도 to도 좋아하기 때문에 I expect to see you again 됩니다. I expect to see you again. I expect that I will see you again. I cannot wait to do도 됩니다. I cannot wait to see you again. Can't wait to do라고 합니다. 근데 look forward to do가 아니고 look forward to doing입니다. look forward to doing. 그래서 뭐뭐를 향하여 너를 다시 보는 거,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게 보다란 뜻이고,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향하여, 앞쪽으로란 뜻이고요. 뭐뭐를 향하여. 그래서 너를 다시 만나는 것을 향해서 내가 막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보는 것의 형태, 동명사 형태로 이 자리에 와야 된다. 이 to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to 부정사의 to고 얘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요런 정도가 보이고요. 마찬가지 숙제 풀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대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톡으로 영어 시험이 몇월 며칠인지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뭐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험이다라는 나오는데 영어 시험이 구체적으로 몇월 며칠인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클래스 카드에 있는 사과 대화 파트.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누가 공부하는 거다? 입이 공부하는 겁니다. 최대한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세요.